우리 술 이래 먹습니다. 사랑하나? 노 코멘트. 2022년 11월 6일 저는 또 여행을 갑니다. 제 친구가 함양에 살아요. 좀 특별한 친구인데 함양 제 친구 진규 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습니다. 제가 면허가 없어요.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 언제나 살 때 이런 시가지에 살아야 돼요. 마트가 가까워야 되고 여기든 터미널이든 병원이든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름에 진규 집, 정확히 말하면 친구 장인어른 집이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 씨. 문화 충격 장난 아니었어요. 저 그런 집을 처음 잡았습니다. 남원 터미널입니다. 함양 가려면 광주에서 남원을 한번 찍고 여기서 함양 가는 버스로 다시 갈아타야 돼요. 광주에서 함양 바로 가는 치킨국도 없거든요. 좀 배가 고파서 이 남원터미널 맞은편에 바로 나오면 찐빵집이 있어요. 만두 가게. 만두 하나 먹고 가려니다. 사장님, 고기만두 하나, 고로케 하나 주세요. 3,300원짜리인데 맛있어요. 진규가 옵니다. 저 데리고 진규 장인집 갑니다. 거의 별장처럼 사용하나 봐요. 진규 왔어요. 아, 맞아. 진규에 진규. 어머, 이거 뭐 많이 해놓으셨다고? 어. 어허. 저도 그것도 해놓으셨고. 아, 저도 그거 좋던데. 네. 두부도 해놓으셨고. 고동 국거리 넣으셨고. 고디 국거리 넣으셨고. 아, 못 보시 제대로. 내가 통영 가서 회를 또 하나 또 왔고.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아, 또 오랜만이다. 지난번 여름에 왔다가 여름 맞나? 여름 맞나? 8월 말이가 9월 초가. 그때 좀 왔었어. 자전거 타고. 우리 아들 생일 때 왔잖아. 우리 아들 생일 때. 그치. 그래갖고 뭐 애들이 지금 생일 다음 날 왔지. 저 삼촌은 왜 생일 때만 아가 케이크 주냐고. 어? 딸도 생일이가? 딸 1일 날 생일 아이가. 대박. 11월... 불 좀 켜면 안 되나? 여기? 너무 미치겠네. 다 와갔네. 나왔다. 나왔다. 길 안다니까. 그리고 너도 서울 생활 좀 해서 서울말 좀 쓸 수 있지? 못 쓴다. 알았다. 아니 내가 자동 자막 추출기 프로그램을 쓰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말은 이거 AI가 따더라고. 자막을 따내는데 우리 엄마 말은 하나도 못 따지. 못 따. 나는 군대용으로 쓰면 딴 소리겠지. 그래서 편집 전체에서 3분의 2의 시간이 우리 엄마 자막이야. 미쳐버릴 것 같아. 들어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어머니는 안 전부 다 완전 해석을 못 했었을 텐데. 아니 나도 경상도 태어났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어휘들 있잖아. 억양은 괜찮아. 어휘들을 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네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말을 했겠나. 니카이 내카지 니약하면 내카나. 이렇게 뭐 자막이 안 만들어져. 여기 밥 먹고 내려 아침에 내려와가지고 요렇게 해서 여기 산책 한번 하고 오면 된다. 밑에 도랑구르르고 우리 맨날 여름에 여기서 물고기 잡고
그 드라운 온다. 또랑물이라고 말씀하면 안 돼. 내가 자막 자고. 또랑물이라고 해야지. 그럼 또랑물한테 또랑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야. 시냇가. 그런 거 없다. 시냇가 있는 거. 시냇가. 네. 딴딴. 네네네.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 건 편집으로 또 다 없애. 저 자기 계란 놔줬는데 못 본다. 자 지금 진규 집이 아니라 진규 장인어른 댁이에요. 어른 장인어른이 어른 시절 보냈던 생가래요, 생가. 근데 그분들 지금 아파트 사시고 여기를 식구들이 별장처럼 쓰더라고요. 여기 닭이 있어요, 닭. 닭. 이거. 계란 맛나 볼래? 계란. 이 맛을 잘 어떻게 같이 싶은데? 이 닭이 너 애들이 사온 거라 그랬지? 제일 큰 놈이 그 병아리 부엌에서 난 놈. 나. 학교 앞에서 사는 거야? 아니. 얻어왔지. 들어와 봐라. 나 뭐. 엄마 다 올라가 있네 여기. 야 오줌마 있어봐. 가만히 있어. 쿨 때리네. 많아 다. 두 개 나왔어 두 개. 부화도 해서 새끼도 친 거지 얘들이. 아니. 두 개. 와 씨. 와 이거 간지러워. 와 이거 아 여기 보면 아궁이가 있어요. 아궁이가 있어. 아궁이 아궁이가 있어. 내가 저번에도 불에 안 켜졌었나 이게? 불이 안 켜져. 기억이 안 나. 쏟 됐어? 아 봐봐 내가 불 켜줄게. 안에서 켜야 돼? 아니, 불 켜고 하시라. 아니, 내 가방 벗고 밑에 나도 출입구로 갈아입고. 그럼 일단 들어가자. 자, 들어갑니다. 집 재밌어요, 여기. 매력적이야. 뚜루루루뚜. 올려서 먹을 거지. 내가 상을 차릴게. 상 차릴 거 없어, 우리 집. 상을 여기 동그라미 데다가 차려서. 아까 우리 집 묻는데. 아니, 아니, 내가 상을 차릴게. 네가 고기를 어떻게 알아서 해. 아니, 아니, 고기 지금 봐라. 일단은. 여기 안에 들어가봐라. 알았어, 알았어. 보증 키고 봐. 옷 갈아입을게. 일단. 도덕. 그래. 일단 고기로 시작해가. 입가심으로 회. 회. 도덕. 다 있습니다. 그거 합시다. 술 밑에 있고요. 술. 한번 봅시다. 어머야고. 고기는 아니고, 밑에. 어, 김치야? 어, 이건 김치. 야, 너 영어에도 내 얼굴 아시지? 낮에 사온 막걸리. 소주 5m 다 있고. 고추 오늘 저 밭에서 나온 거. 매운 거가? 섞이지 싶다. 뭐, 난 매운 거 좋아한다. 이거 요 아까 물에서 우리 장모님하고 마누라가 항상 잡는 고동. 고디라고 합니다, 고디. 아, 고디. 말로. 고디 국을 한 건데, 이게 해장의 죽입니다. 그럼 식당 가지 말고 내일 이걸 다 해결해. 에메랄드 빛이 나지. 야. 아침은 여기 가는 거고. 식당은 안 가. 식당 가지 마. 식당 안 가. 안 가, 안 가. 어. 그러니까 내가 하루 일식사 비슷하게 하거든? 이거는 저녁에 술 먹고? 그거다. 아웃국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아 알지 알지. 버섯 넣고. 광주사람들 많이 먹는다 이거. 토란. 토란 토란 맞다. 아웃국도 뭐, 많고. 쌀밥 저한 번에 하고. 뭐. 자 우리 해병대 출신 진규씨 이거는 이따가 지금 뭘 합니다. 술을 보내야 된다. 술을 고기 꼽을 하면 고기 갖고 올까요? 고기 아 뛰네. 술 뜨겁기 때문에 팔이 잘해. 네 일주일에 이거 한 번은 하지? 응. 매주 오라고 매주.
술 좋다. 술 좋아? 근데 술 조금밖에 없다 아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나무를 안에 넣고 힘 좀 더 타야 되고. 옛날 사슴은 우리 친구 모습이 무슨 애매 모습이지. 자 나무 좀 더 가봐. 물 좀 올리자. 나무 어디 있노? 나무 순지 아이가. 어 그렇네. 이거 저도 한 무더기 꼭 올라올 때 한 무더기 해 놓으셨더라 아이가. 한 무더기. 한 무더기. 한 무디 그러면 자막 추출이 안 되더라고. 자막 작업이 존나 힘들어. 제일 오래 걸려. 존나는 존나는 따지나. 미안, 욕 하지 말자. 안 됐어. 요 와이파이 안 되지? 안 되지, 당연히. 어디 초원에서 뭐, 와이파이까지 바라면 안 되지. 와이파이 되면 완전, 씨. 금상, 끝나지. 끝이지. 와이파이가 될 턱이 없지, 얘는. 유선방송 들어온 것만 해도 있는데. 자, 불은. 한번 보여줬어. 아까 이거 저. 한번 보여줘서. 다시 끊어놨거든. 근데 니 이런 건 안 귀찮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건 꼭 먹는 거잖아. 자, 그럼 접, 그거를 접시하고. 파리하고. 아, 파리 이제 있고. 네 음식 잘하나? 내 자식 짬인데, 그래도. 아. 나 다 하지 뭐. 김치 담구나. 아, 이거 문 열면 안 된다, 어. 알았어. 아 우리 진규가 내가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출국하는데 그 전에 몸보신하러 간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임마 내일 월요일 출근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연차 썼어. 이게 친구 아닙니까? 내가 기억난다. 진규 저거 그 호주 워킹 할리데이 가는 그날 비행기 타기 전에 내 삼각지 가가지고 대우탕 먹었다 맞지? 맞다. 네 이런 거 그거 엄청 유명한 맛집이. 맞다. 입니다. 이거 합시다. 너 되나? 어, 뜨거울 걸. 잠깐만 더 빼라. 로타이 뛰었고. 다시. 아 이게 함양에서 유명한 흑돼지래요. 함양 흑돼지. 함양 마천 흑돼지입니다. 마천 흑돼지. 마천? 마천이라는 마천읍이라는 데가 있어. 그 종자는 제주도에서 받았겠지. 그렇겠지. 흑돼지가 나오는 데가 제주밖에 없으니까. 아닌가? 뭐 종자는 모르겠습니다. 뭐 키우는 거야 뭐. 카메라 나옵니까? 기름 이거 질질질 하고 있는 거. 자, 보여드릴게요. 자. 시계네. 이게 타지도 않죠? 야, 냄새 죽이네. 자, 이게. 우리의 오늘 저녁 만찬. 크, 죽이죠. 이거 밭에서 딴 거래요. 야, 고기 봐라. 크, 죽입니다. 야, 이 더덕무침. 내가 저번에 와서 묻는데 죽이더라고요. 이 두부 조림도 장난 아니야. 이 장모님 음식 솜씨가 대단하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 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야, 우리 나란히 앉아가 먹방 합니다. 앉아라. 좀 열어도 된다. 건조하네. 아이고. 야, 달띠네, 달띠. 우리 술 이래 먹습니다. 나도 잔으로 안 먹어. 잔으로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 막 털어들어야 돼. 썰어도 진규야 자기는 김식 아까 저거 한 번 찍어볼까? 됐다 이거 각도 보고 이거 아 죽인다 죽인다 탄 거는 알아서 빼서 먹고 난 탄 거 먹는다 그리고 고기 나 약간 덜 좀 데리고 그래서 내 저거 뭐지? 구충제 한 달 안 먹는다 이게 껍데기가 좀 타면은 딱딱하기 때문에 씻다 뺏으면 된다. 미안합니다. 맛있네. 이따가 나서 먹고. 하자, 하자. 됐다. 됐다.
짠. 짠. 먹방 처음 시켰습니다. 아휴, 이거 좀 굳었다. 아, 이거 한번 잘라야 되겠다. 튀김처럼 먹고. 풍량 괜찮네. 그거 다 직접 제조한 행이다. 이것도 풍량인가? 나 매운 거 다 먹거든. 우리는 정량 개념이 없는 게 이거 밭에서 다 재배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른다 그래. 그러니까 먹다가 아다리 잘못 걸리면 아다리 잘못 걸린다 이것도 자막 안 나오겠네.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이렇게 비우네. 껍데기가 껍데기가 그, 그 이빨 돋느니 내가 김치 완전 빨간 김치가 많이 그만 하얘지거든. 그 정도 좋아해. 뭐 곰팡이 약간 피부 이런 거. 이것도 잘못 마다리 걸린다. 매워. 엄마를 죽여야 되는데. 매운 거 잘 먹어. 아, 더더. 이게 아, 더덕인데 고기 맛이 나. 나 이런 거 잘 주지. 아유. 나도 맨날 이래 먹는 게 살았죠. 근데 밥을 안 먹잖아. 알지. 하루에, 나도 원칙이 있어. 하루에 밥 반 공기에. 에이씨, 반 공기야, 공기. 호구, 니 이것도 없나? 호구? 뜨겁다, 뜨거워. 라면 한 개. 선택. 3년째인데, 3년 넘었나? 오늘 오랜만에 청바지를 꺼내 입었는데, 하나도 안 봐요. 그러니까 나 30이거든 허리? 근데 전부 다 커. 내가 한 28 나가는 거 있어. 야, 니도 해. 탄수. 그래. 30세끼 먹을 때 힘들면 반 공기씩 줄여봐. 그 내 같은 경우 두부 한 번 먹거든 하루에. 매일 고기 먹고. 고기 잘해졌다. 아, 딸내미 생일이었구나. 애들 신기하게 생각했다. 생일 때마다 아빠의 삼촌은 맨날 올 때마다 케이크 사와. 케이크 맛있잖아. 소영이 생일이라서 그랬지. 아, 귀여운 거. 근데 여행지 가서 누구랑 술 먹어? 아내 와이프랑 술 먹어? 마누라 맥주 먹나 보니까. 술 잘 하나 봐. 우와. 와이프. 맥주만. 맥주 막걸리. 소주 안 먹는다. 사랑하나? 노 코멘트. 우리 마누라 볼 건데. 편지. 편지. 사랑해라. 사랑하니까 살고 있지. 그래. 아, 맛있네. 그냥 먹어야 돼. 아무것도 안 찍고. 소금, 소금 먹어야지. 베트남 가니까 이거 마트에 한 4천 하더라. 한 병에. 괜찮은 식당 값이네. 식당에서 먹는 값이네. 식당 가면 8달러 가. 불쌍해. 아, 진규, 저기 이래요. 땡땡 화재보고. 보험 안 팔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나왔어요. 여 시청자 중에 확률 계산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 확률로 한번 계산해 줘봐요. 몇 퍼센트인지. 아마 안 될까?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방. 정명남자. 야, 근데 확률로 계산하라 그러면 조건이 어느 정도는 픽스가 돼 있어야 확률 계산이 나오지. 아니 이런 경우가 있냐 이거야. 전 국민에 있을 수도 있지. 한 동네 계속 살고 이랬으면. 우리 또 다른 동네 살잖아. 그래. 한 동네 산다는 조건에 어느 정도는 그게 돼야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지. 이제 저번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 막 양자역학 얘기하고 막 재밌지 않았냐?
수학이 수학이라고. 철학과가 그런 거 아닌데. 그래, 결국 우리의 신비가 그게 뭐 철학과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런 걸 연구해. 그러니까 왜 저번에 너도 그때 처음 알았다고. 왜 모든 나라에서 수학 배울 때 집합 먼저 배우는지. 그런 걸 연구하고 집합 먼저 하게끔 세팅한 사람들도 논리학자, 뭐 철학자고.